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단기 테마가 강한 시작입니다. 이 흐름만 봐도 하락장인 걸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는 하루인데요. 빠르게 바뀌는 테마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하신다면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불허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 큽니다.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이 올까요? 일단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그 14일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우리가 14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또 한국과 미국이 동시로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런 개별주 양상이 좀 더 벌어질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요소수 관련된 부분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유소에 가 보시면 과거 이제 3개월 전에 가격이 이제 만 원대였던 것이 그때 한번 18,000원 정도로 올랐고 최근에는 이제 또 품절 이런 이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가격을 한 번 더 상승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한 2만 킬로 됐을 때 요소수에 대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물류를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런 요소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이슈가 단기간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 우선 이제 KG 케미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면서 캔들 상으로는 은봉에 대한 캔들이 좀 뜨고 있지만 오늘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재료가 노출되었다 그렇게 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일 시장에서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단기 상승 이후에 일부 조정 주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감안한다면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뭐 내일 정도의 눌림목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유니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온이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불수원이라는 이제 우리가 세차 용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요소수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대장주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니온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그리고 우리가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이제 유록스라는 브랜드인데요. 그 유록스 브랜드 관련된 기업이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 롯데정밀화학은 추가적으로 이제 요소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됐을 때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롯데정밀화학도 괜찮은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14일까지는 좀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화장품주입니다. 고점에서 잠시 쉬어갔던 화장품주, 어제 IR을 진행한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회복 기대도 크다고 하는데 화장품주는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오늘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에 대한 지수가 현재 계속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올해 다시 한 번 더 이런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붙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일 상승, 오늘 상승 자체는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상승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11월 달에 중국은 광군제가 있었고 미국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연말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는 화장품주들이 기저 효과가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라 봅니다.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기업이 이제 코스맥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화장품들이 대부분 다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면서 이런 코스맥스 같은 ODM, OEM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최근 보면 주가가 하락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 대한 흐름을 보인다면 전고점까지에 대한 흐름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자 잉그루드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부분이 ODM 관련이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판매에 대한 영역인데 이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화장품주 안에서도 조금
작은 종목군들, 소형주라든지 개별주에 대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그로드랩 또는 이제 클리오 같은 기업들은 좀 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던 화장품주 살펴봤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중국 폐렴이죠. 그러면서 메갈시에스 같은 인공호흡기 종목들 최근 좋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주, 제약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중국 폐렴이라는 이슈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내면을 본다면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슈젠텍 같은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질환 관련된 부분의 키트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우리가 말 맞추기 형태거든요. 우리가 시젠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폐렴에 대한 키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진입 장벽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안에서도 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상승이 또 돋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9월 12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두 달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폐렴이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기술 이전에 대한 키워드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하나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 자세히 볼 종목 폐렴 관련주로 들고 오셨다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12월 14일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폐렴 관련된 기업들도 등락이 좀 거듭할 거라고 보고 우선 이제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면 우리가 국제약품이라 광동제약, 뭐 한독, 한국파마, 그리고 위더스제약, 녹십자 MS 같은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좀 다음 그림으로 우리가 의약용품 관련된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소호흡기 같은 거나 키트 관련된 기업들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메가ECS라든지 시젠, 뭐 휴마시스나 신신제약, 최근에 뭐 SD바이오센서 같은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낙폭과대 이후에 또 상승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인데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임상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과정들이 진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한국파마라는 기업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파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잘 보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가면 우리가 바카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디셀러라고 하거든요. 네. 또는 뭐 우리가 후시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에 대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이 전문 의약품이라는 것은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지만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데 한국파마 같은 경우 2016년도에 폐렴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을 통과를 했고 그래서 품목 허가 신청까지 완료해서 현재는 시판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폐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산된다면 한국파마에 대한 주가도 상당 부분 변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정신신경계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세 가지 기업이 존재합니다. 뭐 환인제약이라든지 또 동국제약 그리고 이제 한국파마. 근데 이 한국파마가 점유율이 가장 낮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꾸준하게 바뀌면서 최근에 또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한국파마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